두바이 초콜릿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가 하면 먹다 남은 초콜릿까지 거래되는 사례도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으로 두바이 초콜릿 찾아보다가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함께 첨부된 사진을 보면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두바이 초콜릿 판매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먹음직스럽게 생긴 초콜릿, 그런데 먹다 남긴 것인지 반만 덩그러니 놓여있죠. 판매자는 두바이 픽스 초콜릿 4조각이라며 진짜 두바이 초콜릿을 맛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칼로 깔끔하게 잘라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반쪽짜리 초콜릿의 가격은 무려 3만 5천원. 아무리 인기 상품이라지만 먹다 남은 초콜릿을 이 가격에 사기엔 너무 터무니없는데요. 이와 같은 게시글을 캡처해서 올린 A씨 또한 먹고 싶어서 찾아본 건데 솔직히 좀 너무하지 않냐? 판매자가 초콜릿에 침 뱉었을지 뭘 했을지 어떻게 하냐며 새 것도 아니고 개봉해서 절반을 먹은 걸 양심 없이 3만 5천원을 받는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문제의 판매자를 신고했다고 밝혔고 해당 판매글 역시 현재는 내려간 상태라는데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두바이 초콜릿이 저 정도냐? 아무리 그래도 먹다 남은 건 불쾌하다. 찝찝해서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가격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서 3만 5천원을 파는 건 무슨 양심이냐 등의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두바이 초콜릿은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의 유명 인플루언서 마리아 베헤라의 SNS에 두바이 초콜릿을 먹는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